아, 맞아. 여러분, 저 에디슨 젓가락 샀어요. 왔어요. 성인용. 젓가락질을 고치기 위해서 사또밥 집어먹을까, 그걸로? 제가 한번 젓가락 들고 와볼까요? 자. 젓가락질 교정 하려고 젓가락질을 잘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젓가락을 하나 샀어요. 짜잔!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임?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건가? 이렇게 해요? 설명서가 없는 이건가? 잠깐만. 요건 같다. 이렇게? 중지각 검지 중지각 요렇게? 이거? 이거라고? 아, 고리 때문에 어색해 보이는 거라고? 아, 원래 젓가락질이 애초에 요것만 딱 움직이는 거임? 근데 되게 손가락이 아픈데 왜 이래요? 불편한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검지와 중지 사이에 젓가락을 낀다고 생각해라. 끼면은, 근데 끝에가 안 닿는데, 잘? 너무 깊게 넣었다고요? 아, 이렇게 넣어야 그나마 왔다 갔다 됨. 이 손이. 아, 이거다. 요건 같다. 아, 나 잠깐만. 아니,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아프죠? 아, 아픈데? 여기가? 뭐지? 처음엔 아픈 거 맞아요? 안 쓰던 근육 써서 그래? 나 지금 손이 엄청 아파. 아, 그리고 하필이면 제가 여기가 지금 염증 같은 게 났어요. 까시레기를 딱 뽑았는데 부었음. 자, 젓갈 얼마냐고요? 모르겠어요. 쿠팡에서 샀는데 만 얼마였나? 근데 제가 딱그 힘이 없음. 됐다. 자. 진짜 아파요. 엄살이 아니라 진짜 아프다, 얘들아. 이거 뭐지? 아니, 저, 아, 진짜 구란주구나. 손이 이상해요, 느낌이. 자, 사또밥을 한번 집어 먹어보겠습니다. 님들도 교정하신 분, 젓가락 교정한 사람, 손. 몇달 정도 걸렸어요, 교정? 한 달? 아, 엄지로 위에 걸 잡아주고. 아니, 엄지로 위에 걸 잡으면 안 움직여요. 애초에 약간 말이 안 되는데? 이건가 보다. 젓가락질 잡는 법. 교정용 젓가락을 이용하면 아! 훨씬 쉽네요. 아! 아, 이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걸 엄지를 여기 올리는 거구나.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네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이건 같다. 이거다. 근데 새끼손가락은 왜 엣지 있음? 뭐임? 새끼손가락 힘 존나 들어가는 거 보임? 뭐지? 아니, 엄지손가락, 아, 이 새끼손가락을 어떻게 둬야 되지? 올릴까, 이렇게? 아, 잠깐만. 새끼손가락이, 이게 젓가락질 바꾸니까 새끼손가락이 계속 들어져요. 어떡하지? 새끼손가락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상해? 닭발 같아, 나 손이. 됐다. 맞는데? 나도 이제 김치 이렇게 뜯을 수 있는 거야? 쇠 조각을 들고 와서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중지가 받쳐. 중지 받쳐. 중지랑 네 번째 거 박치는 거. 그니까? 맞는데, 아니, 맞는데, 희메리가 없어서 안 돼. 근육을 키워야겠는데? 됐다. 근데 잘 안 닿아요, 그치? 손가락이 너무 두꺼운데, 중지가? 그래서 걸려요. 오! 개답답하다 진짜.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데 안 되니까 화만 나려고 해요. 아, 잘 안 닿는다. 계속 길이가 좀 달라요 보면, 그쵸? 이게 힘을 기르자. 지금은 안 된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할 수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는데 힘이 없어서. 야, 이거 쓰니까 훨 편해. 근데 저 그래도 습득 잘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한 일주일만 쓰면은 될 것 같아, 느낌이. 일주일. 일주일 동안 요걸로 밥 먹겠습니다. 아, 근데 하필이면 염증이 딱 여기 가운데 손가락에 지금 하나 가시 딱 뜯었다가 안쪽, 너무 안쪽까지 지금 그 잘라, 가시를 뜯어버려가지고. 이거 왜 하냐는 걸, 왜 하냐고요? 하도 젓가락질을 뭐라 하니까 하는 거야. 젓가락질로 하도 뭐라 하니까. 근데 그리고 솔직히 말 젓가락질 한번 고치긴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김치 같은 거 잘 못 잘라. 나 김치 양손으로 잘라. 이렇게 젓가락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자른 거 알지? 이렇게 슉 이렇게 하나씩 들고 자르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젓가락질 잘하는 사람 보면 멋있는 건 맞아. 젓가락질 잘하는 사람 멋있음.